권성모. 네, 빨리 고쳐야 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은 He isn't sick or poor, but it, but he is a great player. 무슨 플레이어?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어? 그레이트 뭐? 그레이트 서클 플레이어. 서클? 축구가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영어로 축구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 사클.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래서 이거 큰 키 큰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어떤?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한 그는 어떤니? How is he? How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He isn't big or tall. 오케이. 그 다음에 위대한 축구 선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그래서 What is he? What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s a great soccer player. 틀린 게 너무 많다. 스펠링이 특히 네. 아니 아니 저기 쓰기 연습 좀 하세요. 네. 하고 계세요. 틀린 거 고치도록 할 거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오케이. 두 번째 사진 보라고 했습니다. 네.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하다시면 하다시 do, does, did 중에 뭔지도 얘기해야죠. 하다시면 하다시 두요. 하다시 두죠. 네.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His feet 그러니까 it are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요. Day. 그러면 day입니다. 늘 네. 어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고 하고 있는 거야. 네. day look ugly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묻고 답하는 말 만들면 돼. 네. 미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아우. 아우. Do his feet look?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라고 묻는 거에게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대답이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한 번 더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 his feet look? 할게요. 맞았는데? 그래서 How do his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Ugly. 계속해서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오케이. 그래서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Many hunters.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What? What?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라고 물으면 되겠지. 네. 그럼 그 What? 말은 그렇지. 뭐라고?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뭐라고요? What does he have? He has a lot of scars.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를 영어로 좀 따라해 익숙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오케이, 뭐라고요?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했더니 he has a lot of spurs on his feet. On his feet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의 발에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의 발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의 발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겠어? 무엇? 어디죠? 어디에 흉터가 맞냐겠지? 네. 한글이 안 돼요 한글이. 왜요? 그래서 on his fee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he have on his feet? Where가 돼서 앞으로 갔다.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Does he have a lot of scars? 이건 무슨 뜻이야? Where does he have? 그는 어디에 많은 흉터를 가지고 있니? 겠죠. 네. 한 번에 왜 안 될까? 계속해서 Why does he Why does he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그거니까 그거겠지 그치? Yeah.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Has he? 와 Does he? 와 더즈가 요렇게 가고요. 얘는 원래 모습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니 눈에 지금 뭐라고? Have. Does he have? Does he have? 아까 전에 했어. 그는 뭘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그는 어디에 가지고 있니? Where does he have? Does he have? Does he have? Does he have? 계속 써먹는데 왜 does he have가 뭘까? 어? 그래서 뭐? Why부터 시작하세요. Why he has a 대준호, 너 무지하게 틀린 거 알지? 너 공부하고 보지 말고 고쳐 갖고 와. 틀린 거. 알았어? 이게 뭐야? 공부하고 가져가라 했어. 안 보고 할 자신 있을 때. 그래서 뭐? Why does he have ugly feet? 와,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어 우리. 예. 계속 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이제 나 듣고 싶어. How?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란 말 만들라는 얘기야. 그래서 How does 이 속에 뭐 들어있어? 아, did. How did it make his feet?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 How did it make his feet? 자, 자미, 너 고쳐 왔는데도 답 보고 고쳐 오라 그랬는데도 틀린 게 왜 있어? 어? 성취도 엉망입니다 이번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비동사 하다시 두더즈 디드 기억해두고 묻고 답하는 거 잘 기억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